안녕하세요. 러닝 호스트 박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희입니다. 러닝에도 기본 자세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사실 기본 자세 모르고 여태까지는 그냥 뛰었던 것 같아요. 러닝을 할 때 시선은 살짝 사선을 내려본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턱을 살짝 아래로 당긴 상태에서 앞사람이 있다고 하면 살짝 허리춤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러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팔치기 동작이거든요. 근데 이 팔치기 동작은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동작이에요. 주먹을 계란 쥐듯이 가볍게 쥐어준 상태에서 팔을 90도 각도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을 골반에 스치듯이 앞뒤로 쳐줄 건데 지금 팔을 칠 때 앞쪽으로만 팔을 치다 보면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을 살짝 골반에 스치면서 뒤쪽으로 쳐줄 수 있게. 그럼 손이 골반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마라톤을 뛸 때는 너무 큰 동작을 하기보단 가볍게 양쪽으로 스치듯이 이렇게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동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연스럽게 뛰는 게 가장 중요한데 발이 바깥으로 돌아가거나 안쪽으로 외전되거나 내전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편한 상태로 달리기를 하고 팔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달리기를 할 때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자세를 만들다 보면 오히려 더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 중요하네요. 네. 러닝에도 착지법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러닝 착지법에는 첫 번째로 발 앞꿈치부터 닿는 포어프 착지법이 있고 이제 발 전체로 닿는 미드풋 착지법이 있고요. 그리고 뒤꿈치부터 착지를 하는 힐풋 스트라이커라는 착지법이 있어요. 보통은 미드풋 착지법을 많이 권유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미들풋으로 꼭 바꿔야 하는 건가요? 힐풋 스트라이커라는 동작이 이제 부상을 많이 초래한다라고 했을 때 힐풋이 안 좋으니까 무조건 미드풋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자신한테 안 맞으니까. 네, 맞아요. 미드풋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앞꿈치로만 착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리는 앞꿈치로 착지를 하고 계시는데 몸은 뒤로 가서 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기본 자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뛰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자연스럽게 뛰는 자세라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러닝 근력이 만들어졌을 때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자연스럽게 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호스트님, 저는 달릴 때마다 이렇게 옆구리에 통증이 있거든요.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옆구리 통증이 있는 이유는 일단은 운동을 조금 많이 안 하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가 옆구리 통증이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호흡이고 두 번째는 조금 뛰기 전에 과도하게 식사를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들은 옆구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옆구리 통증을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호흡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달리기를 할 때 대부분 숨을 참거나 호흡의 패턴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들숨을 내셨다가 들이마셨다가 할 때 여기 안에 있는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움직이는데 그 근육이 이제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서 호흡을 하실 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호흡이 중요하겠네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코어를 단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호흡을 평소에 서서 연습을 하실 때 마셨다가 쭉 내뱉었다가 후 들이마셨다가 반복하시는 연습을 평소에 해주시고 달릴 때는 굳이 이걸 신경 쓰고 달리시지는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호스트님, 저는 다른 운동할 때는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고 하는 편인데 러닝도 러닝에 맞는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그럼요. 러닝에도 스트레칭을 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평소에 몸이 많이 굳어있는 상태로 달리기를 하게 되면 부상을 많이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러닝 전에는 조금 열을 내줄 수 있는 동적 스트레칭 위주로 운동을 해주시고 러닝 후에는 몸을 쭉 늘려줄 수 있는 정적 스트레칭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볍게 동적 스트레칭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스킵 운동이라는 동작을 하나 가르쳐드릴 거예요. 무릎을 들어주는 동작을 할 건데 이거를 리듬을 타고 가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달리는 자세로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팔을 앞뒤로 스윙을 해주시면서 무릎을 쭉 발끝을 당겨서 올려줄 수 있게끔 가볍게 한 20회에서 30회 정도 몸을 풀어주시고 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그래서 허벅지 앞쪽을 쭉 늘려준 스트레칭을 진행을 할 건데 뒤쪽 다리는 쭉 뻗어주시고 상체는 세워준 상태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느낌으로 허벅지가 쭉 늘리게 그리고 배 안쪽 아까 옆구리 쪽에 호흡 때문에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를 쭉 옆구리 늘려주시면서 스트레칭을 진행해주시는 방식으로 이런 스트레칭들을 해주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저는 이제 러닝을 뛸 때 마스크를 끼면은 너무 습해지기도 하고 호흡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쓰시는 마스크가 있을까요? 맞아요. 마스크를 끼게 되면은 사실 제가 뱉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마시기 때문에 사실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제 시국이 시국인 만큼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요. 근데 마스크를 낄 때 가장 좋은 거는 통기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 이제 통기성이 좋아도 천이 이제 입에 달라붙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해서 마스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호흡을 하기에 좀 더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갖고 뛰잖아요. 근데 한쪽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손에 들고 뛰면 굉장히 불편한데 러닝 뛸 때 핸드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맞아요. 사실은 핸드폰을 들고 뛰게 되면 양쪽에 비대칭을 만들기 때문에 핸드폰은 사실 안 들고 뛰시는 게 좋기는 한데 부득이하게 들고 뛰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시계를 착용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허리춤에 멜 수 있는 러닝벨트가 있는데 그게 핸드폰이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착용을 하시고 러닝을 하시면 비대칭 없이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어요.